고달프다, 엄마. 응? 엄마 자체가 남자 사주야. 남편복이 없어. 근데 이 대주하고 어떻게 살아? 엄마가 속이 터져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살았었어요. 지금까지. 속이 터져. 그냥 어떻게 보면 언니가 짠해. 눈물로 밤새울 살은 것 같아. 응? 그냥 뭐랄까. 언니 신랑 보고 살지는 않아. 자식 보고 살았지. 네네. 응. 그냥 나는 없어. 언니가. 내 인생은 없어. 그냥 애들 보고. 그냥. 어쨌든 어렸을 때는 애들 붙잡고도 많이 울었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신랑부가 없으니까. 근데 이 대주는 집안에서는 빵점이야. 나가서는 활량이야. 맞아요. 나가서는 참 넘들었지 잘해. 넌 말도 잘 들어. 언니 말은 귀가 딱 깨어나도 안 먹어. 엄마가 이렇게 해 그러면 알았어? 그보다 반대쪽으로 하는 네. 사람이야. 네. 응? 그러니까 속이 터지지. 항상 천불이 났지. 속이 터졌어요. 응. 맨날 언니랑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싸워. 그리고 이 대주는 자기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 잘났고 또 자격지심도 있고. 그래서 제 말을 내가 뭐라고 하나 부탁을 해도 예쁘게 들어준 적이 없어요. 자기가 남편인데도 어디 뭐 다른 사람 일에는 발벗고 나서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자고 하면은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내가 아파 다 죽어도 짜장면 애들하고 아파 죽어 있는데도 짜장면을 배달만 시켜주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부터 딱 제가 마음을 애기들 세 다듬으셨어. 살네살 때부터 다듬으셨어. 닫아놨어요.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짓을.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산 거는 제가 이혼했으면 벌써 했겠죠. 근데 그냥 한 번은 기회 있을 텐데, 기회 크게 한번 있었었는데. 네,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 팔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그러고 또 제가 용기도 없어요.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끝난다 이건 아니었지만 용기가 좀 그때 당시에는 언니가 애들 때문에 어떻게 살지? 그 마음이 있었거든.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하고 사주신 거야. 애들 때문에 응, 살았어요. 애들 애들이 때문에. 아빠가 필요하니까. 그 지금은 아들이 아빠의 뒤치락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저랑은 진짜 남남으로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근데 이 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들이. 예를 들면 반찬 뚜껑을 열어놓지 않는 거는 밥안 먹는 사람. 차려놓고 내가 나가잖아요. 뚜껑을 안 열어 먹어요. 있는 밥, 벌어져 있는 밥만 먹어요. 손 아깝다가 안 돼. 네. 그러니까 식구들이 피곤했지. 근데, 예, 네.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애가 하는 거예요. 군대 졸업하고 집에 있는데 아빠 뒤치다꺼리 다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뭐 뒤치다꺼리, 뭐 호신. 아니, 나는 그게 젊은 애가 젊은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되는데 아빠 모임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좀 그렇고 애를 벗어나게 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데 직장도 보냈는데 하성으로 그냥 한달 만에 그만두고 들어오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좀 아빠랑 좀 다르게 시골에 살지만은 조금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 아빠 하는 행동 이 다음에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래요. 예, 지금도 그래요. 그대로 하거든. 지금도 그래요. 그죠? 지금도 많이 닮아 있어요. 응. 닮았어, 아빠랑. 그리고 아빠가 하는 말투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겠어. 옛날에는 애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아빠랑 자주 농사도 짓고 같이 어울리고 같은 모임에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말투가 똑같은 거예요. 난 놀랬어요. 예. 아빠가 하는. 예. 예, 저는 속이 또 신랑을 둘을 데리고 다네. 지금 아들이 조금 그래서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왜 그러니까. 조곤조곤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은 아이 몰라 엄마 됐어 뭐 됐어 말하지 마. 딱 엄마를 무시하는 거지. 아빠가 하는 말대로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지.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 그 저는
신랑의 치는 쉽게 얘기면 언니가 크게 기대를 안 해요. 어? 네. 애초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아들의 치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들의 그것도 꿈이 지금 너무 상처를 받아, 아들의 치, 본인이. 조금씩 조금씩 응, 상처를 받아, 싸우는데, 조금 조금씩. 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착한 아들인데도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말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 보니까 저는 말에 또 상처를 잘 받는 스타일인지라 아주 따뜻한 애인데도 그런 식으로 닮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그래도 저를 조금 생각하고 알아주는 사람은 딸내미가 딸밖에 없어. 엄마를 좀 이해하고 내가 속상한 거 있으면 걔한테 푸는데 되도록이면 딸한테는 안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제가 지금 진정하고도 조금 떨어져 있고 다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라. 왜 그러냐면 이 딸이 눈치가 백단이에요. 어? 엄마 벌써 속상한 거딱 알면 벌써 알아. 근데 지금은 언니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언니가 우리나라 같은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저희 언니네 집안에서 보다가 안 나왔어요? 나왔죠?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외삼촌이 외삼촌이 하고 있어요? 남자가 하고 있네요? 아니 외삼촌이 더 센데 응. 외숙모가 한 명은 돌아가셨는데 응. 그걸 했었고 응. 또 새우 맞이하는 외숙모도 또 그걸 받았고 외삼촌 내력이에요. 응. 언니네 집안이 지금 무당줄이거든. 그 언니도 우리 같은 무당이 있기 때문에, 끼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 살아. 언니가 원래 부모, 형제, 서방복 없어요. 어? 언니가 인간 믿고 못 살아. 이게 신령님 믿고 살아야 돼. 어? 그래야지만 언니가 그만하 그래도, 어? 편하게 살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라면, 물론 엄마야, 신랑도, 포기했어. 그마나 그래도 아들이 착한데, 2월 27일이면 착한 성격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2월 달이면 머리도 좋고, 사업을 하든지 나랏밥을 먹어야 돼. 근데 자기 꿈은 다,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다 놔버렸어. 맞아요. 손을 놓고 아빠 사주를, 아빠를 따라가. 그러니까 언니는 그게 속이 터지는 네. 거였지. 응? 저는 공공기관에 좀뭐 어떻게 일자리를 해보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전또 사회복지사도 좀 해보라고 해도 그런 거 못한다고 하니까. 아래 바깥에서 일을 돈벌 생각을 안 해. 지금 그래. 그래서 딸내미가 한 번씩 얘기해요. 오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제 이러는데 물론 아빠 도와주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오빠 인생을 빨리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냐고 딸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얘기하면 오히려 안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요. 딸내미 얘기는 아들도 듣고 아빠도 들어요. 이상하게 우리 집. 근데 봐봐요. 이 아들은 응?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딸은 지금 악삼재예요. 삼재이기 때문에 몸을 다칠 수도 있고 사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딸이 좀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칠성이 올려놓고 엄마가 진짜 빌어줘야 돼. 지금도 안 늦어서 빌어줘야 돼. 왜? 자기 갈 길을 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 뭔가는 지금 이 아들이 지금 막혀 있거든. 이가 이 머리에 뇌줄을 사실은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 응? 그걸 엄마는 못해. 사실은. 엄마를 우습게 알거든. 착하면서도 아들이 착하면서도 엄마 말대로 언니 엄마 말을 무시하거든. 근데 이거는 누구 탓? 엄마 잘못도 있어. 진짜 이거 식구들 조상을 언니네는 조상이 좀 막혀 있어.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상을 풀어주고 결국 아들을 빌어줬어야 돼요. 응? 이 신랑이 토끼 띠 1월생이에요. 절에 가서 염주 돌려야 돼. 응? 언니도 물론 언니는 무당팔자고, 어? 신랑은 염주 돌려야 돼. 그러니 언니 집안에서도 물론 무당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언니의 치까지 왔는데 언니는 그거를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끼가 있지만 언니는 그렇게까지는 안 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신 단, 언니는 빌고 살아야 돼. 한 집에 누가 의탁을 해서 빌고 살아야 돼. 언니가 우울증에 걸리고 심병이 걸린 게, 언니도 좀 심병이 있어요.
여기저기 아프거든. 어쨌든 때로는 잠을 못 자거든. 어? 꿈에서 막 시달리고 어쨌든 내 직감도 어쨌든 맞을 때가 있어. 본인이. 왜 그러냐. 우리 같은 기운살이 있고 무당사주가 있기 때문에. 한 집에 언니가 어떻다고 그래서 빌고 살아야 돼. 원래 언니네 집안이 손주 집안이 공줄이 세요. 그거는 있는 건 알죠? 신바람 있는 건 알죠? 있었다는 얘기는 옛날에 좀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할아버지도 보이고 할머니도 보여요. 언니 집안에. 응? 동자도 보이고. 그러니까 언니는 원래 이 줄이란 말이에요. 이땅 줄. 그러니까 빌셔야 돼. 빌고 살아야 돼 언니가. 그래야지만 언니가 어? 편하게 살아. 아들내미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 언니가. 근데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니는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빌고 살아야 돼. 빌고 살아야 되고 이 딸님이 올해 악삼재인데 왜 안 풀어주셨어 삼재? 못했어요. 어? 그런 거. 몰라서 못하신 거야? 네네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이 딸님이 풀어줘야 돼요. 악삼재 내년까지 악삼재예요. 내년에 못 풀어주면 내가 후년까지 갑니다. 이 딸내미가 아플 수가 있어. 아파. 다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근데 이 팔을 지금 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저게. 딸 이름은 꼬박 죽는 사람이. 응? 그만하고도 이 딸내미가 지금 눈치가 뱉다냐. 엄마하고 친구처럼 응? 딸내미 서로가 말할 수 있, 집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이 딸내미밖에 없어. 언니는 이 딸님이 많이 빌어줘야 돼. 물론 아들도 빌어줘야 되지만 딸님이도 내년까지 잘 빌어주셔야 돼. 탐정이 때문에 잘 풀어주고 빌어줘야 돼. 그나마 그래도 언니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언니는 우울증, 잠 못 자고 우울증이고도 살은 낙이 없단 말이에요. 저 언니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 일하고 있어요. 언니 일하고 있죠? 그만해 그래도 다행인 줄 알죠? 맞아요. 그건 제가 맞아요. 일을. 일이라도 해서 제가 풀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해도 이렇게 풀고 사는 거니까. 네. 다행인 줄 아셔. 언니는 집안에 있으면 못 살아.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에휴, 짠하다, 마음이. 오늘도 언니는 답답해, 너무. 언니가 아들 때문에도 답답하고 신랑 때도 답답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이거는 언니네 집안을 한 번쯤은 결국 대주님이 머리가 좀 많이 아프거든요. 삼각집 언제 갔다 오셨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하긴 지 맘대로니까. 아, 안 해요. 어디를 가나 몰라. 신혼 때부터 어디 간다는 말 안 해요. 내가 봤을 때는 작년에 두 번은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갔을 거예요. 상가집이라면 안 빠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 그게 신랑이 묻어 들어와서 언니가 아파 대신. 신랑이 아픈 게 아니고. 언니가 아프다고. 언니는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거든. 머리 아프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가 많아. 그게 왜 그러냐. 안 좋은 게 다 사모님이건 다 껴서 그런 거야. 그리고 한 번씩 그냥 이 대주가 한 번씩 콜락 뒤집어놔. 언니는 싸우기 싫어도 말 잘 안 하고 참다 참다 이제 폭발 하는 거고. 그 사람은 뒤집어 놓지는 않아요. 말을 아예 안 해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것도 몇 번씩은 물어봤겠죠. 옛날에 생활하면서. 꼭 돌아오면 대답이 내한테 좀 답답하게 만든 대답밖에 안 되니까 이제 언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문을 닫고 얘기를 안 나누는 거죠. 안 나누. 이분은 바깥에 나가면 참 잘해. 맞아요. 맞아요. 그 여자건 남자건 내 아줌마들하고 참 말을 잘해. 진짜 말 잘해요. 그 우리 친정에 와서도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앉아 있는 사람. 아이고. 그 아이고 참.
마음을 잘 저기를 하셔. 언니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언니는 스스로가 마음을 잘 저기를 하셔야 돼. 누르셔야 돼. 그리고 이제 딸내미는 조금 풀어주시는 게 좋아. 함대를 좀 풀어주시면. 그러면 저는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정년이 얼마 안 남았기는 한데 많이 좀 안정이 되긴 했는데 계속 이동수는 없어요. 언니가 좀 불안해서 이동 저가거든. 근데 이동수는 없어요. 그렇죠. 장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용기도 없고. 언니가 장사를 하시려면 물장사 하셔야 돼. 언제 하시려고? 아니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년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만기 언제죠? 61살. 61살? 더 있다 하셔야지. 지금 그냥 더 저기를 하셔. 그래요? 넌 너무 나이 많잖아요. 아니 이제 장사를 하고 싶은데 언니가 아 61화가 저기라고 그 저기 회사 만기라고. 근데 언니가 좀 회사 생활하는 것도 좀 힘들긴 벅차다. 맞아요. 근데 이제 내년이나 이동할 수 있어. 올해는 아 내년에 이동할 수 있어. 아 올해 당장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고 내년이나 있어요. 정년까지는 할 생각. 올해는 이동수 없고요. 내년에는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뭐 식당을 하든지 뭐 커피숍을 하든지 뭐로 장사를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있어요. 근데 올해는 언니가 해먹으면 까먹어. 몸 아프고 까먹어. 우선 올해는 몸만 추스리세요. 기가 없어. 우울해고. 그러니까 그걸 몸을 추스리셔. 몸을 추스리고 한 다음에 내년에 장사를 하셔도 돼. 우선 그게 먼저 같아. 그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딸내미는 이제 삼재를 풀어주셔도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또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좀 부적을 져가든지 삼재를 좀 풀어주셔. 근데 여기 아빠하고 아들은 이 아들을 좀 내보내려면 칠성이 비루셔야 돼. 아빠가 떼어놓으셔야 된다고. 떼어서 이렇게 칠성이 저렇게 비루셔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이 얘기를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니까. 지금 얘가 아니 농사를 지금 무슨 농사를 지으려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건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처럼 농사 짓고 안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걔도 또 충분히 공부도 했었고 또 할 수 있는 실력도 있는데 그냥 안주하는 것 같아서. 농사 뭐 지세요? 아니 그냥 이것저것 짓고 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다 새요 새요. 할 마음이 없어. 이 저기는 아들내미는 아빠처럼 농사지고 소 키울 마음밖에 없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해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내가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한 번씩 그래도 남편한테는 어떻게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만 말하거든요 아빠가 돼가지고. 나는 그래도 아빠가 둘이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넌지시 던졌더니 그런 식으로 댓글을 하니까 아빠는 싫지는 않아. 자기는 좋죠. 아들내미가 따라다니면서 농사 다 같이 하지. 아들내미가 다 신용 옆에서 저가고 있는데. 맞아요. 이 쉽게 얘기하면 신랑은 왕자요. 아들내미가 다 저게 대받침 해주니까. 아이고 엄마로서는 답답하지. 이 아들 때문에 지금 아들 때가 엄마가 아들 때문에 지금 더 고민해서 온 거거든. 아들 때문에. 그러면 저희 그 남편은 어차피 여기 시골에서 농사지니까 놔두고 이렇게 셋만 따로 집을 좀 옮겨서 살면 어때요? 안성으로 나가가지고 안성 시내로 나가가지고. 아빠가 허락 그래? 아니 그냥 제가 하는 거죠. 허락까지는. 아들내미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갈 거예요. 아들이 안 따라간다고. 내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두집 살림 하는 건 물론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엄마 마음이지. 추진하셔도 되지. 근데 자꾸 부딪힐 거야. 대주님하고 아들하고 자꾸 부딪힐 거야. 왜 이사 나가려고 그러냐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고, 일단은 아들을 좀 떼어놓으셔야 될 거야, 아빠하고. 근데 이걸 떼어놓지를 못해. 아들은 일할 생각 없어. 뭐, 그냥, 저기 봐, 곧 말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어. 엄마 말 안 들어, 아들이. 어쩔 수 없어. 열심히 비론만 주셔. 내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나아지나요? 어. 그러면 좀 달라지나요? 응, 달라지죠. 들어주면. 그럼 이 남편 건강은 어때? 지금 머리만 아프다고 하는데. 머리 아파요. 이 사모니 타서 머리 아파요. 신랑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상가집 갔다 왔다고. 상가집에 작년에 두 번, 세 번 갔다 왔다고. 그럴 거예요, 겨울쯤에. 응. 저는 그 뭐 청첩장 이거 좀 잘 모르니까 갔다 왔는지. 네, 뭐 그런 거 저도 옛날 인터넷으로 보니까 상분 집에 가게 되면은 부진 타지 말라고 하는 방법도 있던데 저 그런 것까지 다 볼 정도로 자주 다녀요. 내가 그걸 알아볼 정도로 왜 그러냐면 대주가 작년부터 작년 올해 상문살이 들어오거든요. 상문살이 들어오면 머리가 아프고 알아 눕거든. 눕고 점점 가면서 몸이 무거우면서 점점 가면서 아프거든. 아, 지금 원래 이 사람 좀 몸이 안 좋아요. 신체적으로. 안 좋거든. 아니, 머리 말고. 또 안 좋은 데가 있어요. 이 허리, 다리 쪽으로 안 좋아. 안 좋기는 네. 한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아들들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생겼어. 그게 문제야. 내 말은. 근데 그거를 뭐가 해결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엄마, 이 아들, 딸 위해서라도 이렇게 법당 한 군데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많이 필요해 주셔. 그러셔야 돼. 계속 엄마가 살아. 집이 어디셔? 집은 안성인데 아. 좀 약간 외곽에 있는 지역이에요. 필요하셔야 돼. 일을 저거 성문을 좀 풀고 좀 저거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야지 엄마가 좀 편해.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휴에 자꾸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아빠가 좀 더 저가잖아. 고집이 세잖아. 맞아요. 맞아요. 목소리는 제가 큰데 못당해요. 뒤끝이 물러 엄마는. 저는 뒤끝이 물러요. 그게 문제예요. 뒤끝이 물러. 상문을 들어온 거 상문을 좀 풀으셔야 돼. 그래야지 집안이 편하겠어. 빌고 살아도 어쩔 수 없어. 내 팔자니 내 팔자도 있지만 엄마는 빌고 살으셔야 돼. 왜 답답하게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애들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안 되고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이렇게 무당 힘을 빌리셔야 돼.